안녕하세요. 분홍빛 다육입니다. 날씨가 좀 흐리네요. 오후부터는 날씨가 화창하게 개인다고 하네요. 그동안에 만들어놓은 화분 보여드릴까 합니다. 대제 화분은 아직 물감이 배송 중에 있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화분들만 오늘 보여드려 볼게요. 여기 세 개는 꽃화분으로 다들 비슷한 화분들입니다. 조금 전 소개한 해드린 화분들은 꽃이 두 개고, 요세 개는 꽃이 한 개짜리입니다. 화분이 조금 큼직한데, 앞에 꽃단 것도 없고 해서, 캔디 그림을 넣어 봤답니다. 우리 이웃님들 보면은 캔디 화분 많이 만드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개좀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. 그림이 예쁘게 잘 되었나요? 그리고 가방 화분 하나 만들었는 거, 공방에 갈 때도 여기 끈 때문에 좀 신경이 쓰였는데, 무사하게 잘 돌아왔고요. 색칠을 어떤 색을 입혀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생각보다 가방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이 된것 같아요. 앞에 이니셜도 분홍빛 이렇게 넣었습니다. 사각 화분 두 개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이모티콘에 나오는 그 얼굴들 모방해서 그리는 겁니다. 귀엽네요. 그리고 나머지 화분 3개 남았는 거, 이 화분은 앞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장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넣었답니다. 요 화분도 나름대로 참 멋스러운 화분이 된것 같아요. 이거는 앞에 그림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마무리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. 대제 화분만 마무리를 하면은 이벤트를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네요. 예,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